유튜브 강의 두 번째 시간, 짬뽕 맛이 거기서 거기다. 유튜브를 하고 싶고 내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 모든 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내 채널을 만드는데 정작 나 자신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내가 무엇을 싫어하는지, 내가 좋아하는 영상은 무엇이고 내가 싫어하는 콘텐츠는 무엇인지, 또 내가 좋아하는 콘텐츠를 시청자가 싫어하고 있는지, 내가 싫어하는 콘텐츠를 시청자는 좋아하고 있는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야지 하고 의지와 각오로 불타오르고 있어요. 눈에서 막 불꽃이 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공한 유튜버 채널을 여행하면서 즐겁고 재미있고 어쨌든 힐링도 된단 말입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성공한 채널처럼 따라하기란 내 몸이 말을 듣지 않고 내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서 보는 채널과 내가 지금 현재 만들고 싶어 하는 채널과는 높은 담장으로 막혀 있다는 겁니다. 저렇게까지는 나는 못해. 저렇게까지는 난할수 없어. 저렇게까지 나는 갖춰진 장비가 없어. 저렇게까지는 나는 시간이 없어. 저렇게까지는 나의 영향은 안 돼. 저렇게까지는 나는 힘들어. 뭐 등등. 내가 좋아하는 채널을 보고 즐기는 것은 마음에 부담이 없어요. 그런데 정작 내가 내 채널을 만들 때는 성공한 채널에서 보여주는 공식들이 있는데도 그 공식들을 분석하려고 하지 않아요. 분석을 했다 해도 눈먼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공식들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담을 뛰어넘기보다 내가 편하고 좋은 내 눈먼 시각의 영상을 촬영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콘텐츠를 촬영하다 보니까 시청자들이 좋아하는 눈높이 콘텐츠를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나만의 영상들을 만들고 편집하고 업로드 올리는 거예요. 그런 분들의 영상을 보면 자신들이 올린 영상만큼은 설명을 잘하고 변명도 아주 잘합니다. 그런데 재미없고 감동도 없고 콘텐츠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의 형편없는 영상들을 끊임없이 업로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내 채널이 짬뽕집으로, 그것도 맛없는 짬뽕집으로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맛있는 짬뽕집은 장사가 잘 돼요. 장사가 잘 되는 짬뽕집은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종업원과 사장님이 친절하다거나 위생 상태가 청결한다거나 무엇보다 다른 짬뽕집보다 차별화된 상품을 판다는 거예요. 그런데 짬뽕 맛 거기서 거기가 아니냐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미묘하고 섬세한 그 디테일의 작은 그 맛의 변화가 사람들을 잡는 거거든요. 그럼 잘 나가는 성공한 유튜버나 하늘을 날려고 막 지금 아둥바둥 열정을 불태우시는 신생 유튜버들보다 나는 내 채널은 차별화가 되어 있는지, 무엇을 다르게 할수 있는지, 나의 콘텐츠는 잘 나가는 유튜버와 비슷하나 이것이 다르고 저것이 다른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해요.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고요. 그리고 나서 기획이 들어가고 촬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른 것이, 그 다름이 시청자가 좋아하는지 검토도 해봐야 하고 분석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해요. 못 해요. 왜요? 귀찮아서요? 아니면 그것까지 뭐래. 기본 기획도 없이 그냥 촬영해서 업로드를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나의 기획력조차 검토하지 않고, 나의 시각이, 나의 영상 시각의 범위조차 검토하지 않으면서 전쟁터에서 이기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 불보듯 뻔한 거죠. 그 싸움은 백전백패예요. 그런데도 역시나 내가 오늘 올린 영상은 왜 조회수가 없고 구독자는 왜 늘어나지 않지? 고독을 씹어대고 있는 거예요. 나만의 세계에 빠져서 말입니다. 전쟁은 의지와 각오로만 그 전쟁의 승리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술 전략이 필요하죠. 그럼 여러분들의 콘텐츠는, 이 세상에 수많은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그 콘텐츠라는 전쟁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비장의 무기가 무엇인가요? 있습니까? 그 비장이 있기는 있습니까? 탱크 잡으러 가는데 몽둥이 들고 있지는 않아요?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을 할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 자신에게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전쟁터로 나갑시다. 내가 물리쳐야 할 적이 누구인지는 알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내가 싸울 내 콘텐츠 카테고리가 무엇인지는, 그 카테고리의 적들은 어떤 방식으로 살아남고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않고 전쟁터에서 나간단 말입니다. 끊임없이 촬영하고 업로드를 올린단 말이에요. 뭔가 말이 안 맞죠? 여러분들의 콘텐츠는 유튜브 알고리즘에서조차 외면받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나의 열정과 노력을 알아달라고 떼쓰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말입니다. 아니, 아이들은 포기라도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걸 신념이라고 말하죠. 그게 무서운 거예요. 눈먼 신념. 그것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어요. 서서히 모처럼 좀벌레처럼 말입니다.